어? 아니 뭐야? 아니 첫판에 태초가 뜬다고? 아니 말도 안 돼. 이거 무슨 일이죠? 이거 뭔가 업 안 했으면 죽었을 것 같... 어어? 어? 와 이걸 깨? 어? 뭐야?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죠. 알았어요. 아니 하필 신화가 나오냐?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어? 왔구나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가보자 가보자. 무조건 엄만 눌러. 절대 뽑기를 해선 안 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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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이번 버전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개소문들이 막 도는데 한번 막 보겠습니다. 처음 해보거든요. 어, 나이슨. 첫 판부터 시작이 좋네요. 어제 보다 잤는데 깼나요? 네. 어제 제가 태초만 두 번을 봤는데 저한테는 안 뜬. 야 근데 무슨 서사가 있는데 이게 원콤이 안 나냐? 드라군이 확실히 약해졌나? 이게 서사 있으면 원래 입고컷 되는데 안 되네? 어? 유물고스트 좋아요. 그쵸, 절대 고드라를 믿어선 안 돼. 였는데 히드라도 제가 약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젠 모르겠네. 그래도 히드라인가? 아 그냥 태초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걸로 가게. 나 어제 태초 못 보았단 말이야. 어제 액땜 했으니까 오늘 안 줬나? 아 조금 새는데? 원래 여기서 세면 안 되는데. 어? 아, 유물고스트 세 개? 이거는 좀 히트인데요? 이 친구는 가버렸구만. 어? 아니 뭐야? 아니 첫 판에 태초가 뜬다고?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나 어제 6시간 아니 7시간 했는데 태초 한 번도 안 뜨다가 왔구나 왔구나. 야 이제 왔네 이게. 아니 어제 그렇게 안 뜨다가 좋았습니다. 이거 설마 크레가 보나? 아니 갑자기 태초 드라군이? 세계 최초 클리어 갑니다. 아니 방제가 태초가 내게 깃든다 했는데 아니 진짜였네. 아니 이게 진짜 태초가 뜬다고? 와 녹는다 녹아. 태초 드라군 위험인가 이게? 미쳤다 미쳤어. 바로 녹여버립니다 그냥. 문 다 써서 나가면 운석 받을지도. 심해야겠네 이거. 운석 조심. 아 크림스 발록이 3분이 남아버리는 모습. 좋아요. 내실이나 챙길까 그냥? 내실 챙기자. 이거 올드라군으로 깨지나요 혹시 이번 판도? 근데 드라군이 너프를 좀 세게 먹어서 올드라군으로 되는지 모르겠네 내가. 아 그냥 올드라군으로 가버려? 올드라군 마려운데 조금? 그냥 고스트 싹 다 정리할까요? 고스트 다 쳐내고 업하죠. 아 근데 그랬다가 막 파풀 못 깨고 그러면 나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일단 뽑긴 해야겠죠? 내실이 너무 부족해서. 아니 고스트 전설까지? 야 이거 진짜 날인가? 잠깐만. 미쳤다 미쳤어. 절대 고드라를 가선 안 되지만 태초가 뜨면 다르다. 절대 고드라를 가. 아니 뭐야 EMP. 야, 오늘 무슨 일이죠 이거? 야 이거 진짜 클 같구나? 세계 최초 클리어가 보겠습니다. 가버려. 이건 이게 맞아. 아니 히드라 뭐야 이거.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 아니 갑자기 왜 이래. 히드라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근데 드라곤 내실이 좀 부족하긴 하다 여기가. 오케이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유물 드라곤. 아니 근데 에픽도 방무 이것도 일반형 공격. 그러면
그냥 진짜 올드라곤 가도 되는 거 아닌가? 보스트를 일단 모으긴 하겠지만 업은 좀 덜 줄게요 일단. 기다라니 이쪽에 빼놓자. 살짝 저금통 느낌으로 쓰겠습니다. 야 이거 따그랐다. 이거 고스트업 안 해도 돼요 진짜로. 메딕이 한 바퀴 못 도는 거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임. 이거는 올드라 가는 게 맞다. 해초 줬으니까 일단 히드라 다 타라. 뭐 올드라곤이 맞아. 드롭해. 오케이. 나오자마자 EMP. 그냥 깰 것 같기도 하고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유물컴까지 안 해도. 하지만 불안하니까 같이 하도록 합시다. 와 그냥 녹인다. 거의 그냥 쉬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유물 쉬기 납둘까? 아 근데 혹시 또 몰라. 여유 부리다가 죽으면 그냥 그거대로 사고니까 열심히 하자. 그래 열심히 해라. 이지 하네요. 이지. 뭐 올드라곤을 가려면 고스트를 일단 쳐내긴 해야겠죠? 슬슬 배치를 바꾸긴 해야겠다. 난 드라곤 내실 좀 쌓고 난 첫째 줄에 다 일반을 넣어. 그냥 올드라곤으로 쓸 거니까 일반을 한쪽으로 빼지 말고. 아 결단 내려. 그냥 다 가라. 이게 맞아. 그냥 미련을 버려. 고스트에 대한 드라곤을 의심하지 마. 절대 라구니를 의심해선 안 돼. 자 이제 내실 좀 쌓아볼까? 업그레이드 잘 돼있으니까. 아니 뭐야 왜 드라곤 안 나옴. 어 네 내실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요? 아니 일반만 나왔어 심지어. 뭐 하나 뜨면 돼 여기서. 와 내실 진짜 망했네. 아, 어떻게 된거요? 흠, 안 좋은데? 이러면 좋지 않아요. 고대 드라곤 하나 괜찮다. 이거는 나쁘지 않아. 와우, 아니 드라곤 한 마리도 안 떴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불안한 게 있으면 시그너스 전에 그 소형들 나오잖아요. 100라운드에도 나오고 거기에서 불안한 거지 지금은 솔직히 안 불안한데? 다크문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대충 느낌 좀 볼까? 어느 정도인지? 그냥 녹는데? 내비도 되겠다. 다크문 쉽다 그쵸? 난 드라곤 의심 안해. 난 우리 라구니 믿어. 이거 못 깨면 오늘 접음. 그냥 매운 뒤 접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냐? 아니 이렇게 좀 간당간당하게 잡는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어? 아니 고스트야 왜 너가 또 나와. 이건 좀 아닌데? 아니 고스트 전설 두 개는 좀 아니지 않나요? 어 그럼 이거 리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계산해본 바로 그렇게 이득이 아니에요. 왜냐 일단 확률이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00원. 기회비용 300원을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300원 하나에 전설 하나 뽑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 뽑는다 안 뽑는다 50% 아닌가요? 저 사람은 이제 로또를 많이 사겠네. 어? 아 EMP 못 썼다. EMP 못 써버림. 아 근데 이게 대형이라서 잘 잡는다. 폰테일은 쉽다 그쵸? 확실히 대형 킬러긴 하네. 난 우리 라군이 믿었어. 난 의심 안 했다. 그래 아 내배 가자. 전설 하나 추가. 무조건 전설을 뽑아. 업 한 번? 야 업눌러. 그냥 모르겠다. 일단 업그레이드 해.
오케이, 준비하자. 네, 태초야, 난 너 믿어. 중간쯤에 한번 볼게요. 깬 것 같은데? 체력이 근데 안 보이네? 아, 쉽네, 핑크빈까지는. 이지하다, 그쵸? 태초가 물로 보이냐? 태초는 태초다. 가버려. 왔다. 그 단계 왔습니다. 가보자. 오케이, 태초가 해줄 거야. 그래도 태초는 고정 데미지라고. 아니, 여기서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 어어, 아, 이거 엔딩 못 본다. 저 본능적으로 알아버림. 이거 엔딩 절대 못 봐요. 여기서 이 정도면 절대 못 봐. 아, 라군이 마루노는 한 개인가? 태초 드라군 태초 고스트 하나씩 있었어야 됐나? 근데 고스트업까지 했으면 제 생각엔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은데? 드라운만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그나마? 소형인가 여기가? 어디죠? 중형이네? 지금 38업입니다. 드라군으로 38업 오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드라군 비싸거든. 아, 근데 중형이라서 잡는다. 소형이 문제임, 소형이. 진짜 소형이 문제다. 아, 이거 EMP 아꼈어야 됐나? 아, 중형은 75% 데미지로 때립니다. 야, 이거 EMP 아껴. 지금 쓰지 마. 여기서 조금은 그냥 죽는단 마인드로 해. 100단계 소형에서 무조건 써야 돼, EMP. 오케이, 여기는 일단 깬 것 같아요, 중형이라. 오케이. 오, 깬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가? 어어어어? 아.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와, 이거 너무 아까운데, 진짜?